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웨이트의 전 과정을 구성에서부터 하나하나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가면서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웨이트 과정의 78장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웨이트 카드라는 것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를 우선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의 역사는 지금 이제 한 120년 정도, 웨이트 카드 역사는 한 120년 정도로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가 어디에서 타로 카드가 어디에서 기원되어서 왔느냐,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뭐 지역 기원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디서 타로 카드가 나왔다, 이것은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타로 카드가 조금 더 신비함을 주는 카드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시중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웨이트 카드죠. 웨이트 카드는 유니버셜 게임사, 그래서 US 게임사에서 만든 카드로, 색깔이 굉장히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카드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로를 처음 배울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한 보급된 게, 제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거는 한 25년, 3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웨이트가 우리나라에 보급될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사실은 끌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웨이트 카드가 연구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서 학문적인 방향과 그리고 점술적인 방향이 약간 복합적으로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금 웨이트가 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뭐 점성술이라든지 아니면 수비학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웨이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웨이트 카드는 좀 어려운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적 체계, 그리고 신화들,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타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영역에서 뭐 상담사로 다양하게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웨이트 과정에는 깊이 공부를 할 어떤,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어쩌면 좀 약해진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카드들도 오라클 카드가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굳이 웨이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점을 볼수 있으므로 웨이트를 안 하고도 점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타로 카드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로 본다면 두 근간으로 보죠.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의 어떤 갈리는 개념에서 본다면 마리세유 카드와 그리고 웨이트 카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마르세유 카드는 이제 사람이 의인화되지 않고, 메이저 카드 22장은 모두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너 카드 56장이 사람이 안 나와 있고, 이제 원소의 모습 그대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 카드를 이제 어쨌든 고전의 어떤 카드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 경 아두 에드워드 웨이트 경과 스미스 여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이 결과물이 웨이트
계열입니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트 계열은 메이저 카드 22장에 거기에 이 마이너 카드 56장이 같이 합쳐짐으로 해서 이제 그 타로의 78장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다가 마이너 카드가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표정이 담김으로 해서 이 카드가 굉장히 카드의 내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성격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쉽게 파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획기적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이제 웨이트 계열 카드에다가 US 게임사에서 이 카드를 리터칭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힘으로 해서 가장 좀 화려하고 이쁘고 자 그런 모습으로 타로 카드가 78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 카드는 웨이트 카드는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시중에 웨이트 계열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웨이트 계열의 카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78장으로 구성된 카드 외에 개인들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제 오라클 카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카드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감성을 담은 오라클 카드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급되고 있죠. 자, 그래서 타로 카드의 장점인 시각적으로 사람과 같이 내면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 그런 장점을 통해서 상담 기능과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어떠냐면 익명성을 굉장히 요구하죠. 굳이 내가 생년월일을 밝히고 누구에게 뭘 한다는 자체를 꺼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타로 카드는 누구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제 우선은 내용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은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타로 카드를 볼수 있다는 장점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예측에 길을 묻는 도구로도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활용의 도구로도 타로 카드는 아마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도구로 내지는 뭡니까? 또 아니면 미래 예측의 도구로 직업과 연결시키는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웨이트 카드의 어떤 78장의 총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로 카드는 78장의 카드는 요 메이저 카드,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위에 있는 카드죠. 이풀 카드에서부터 월드 카드까지 이루어지는 뭔가 영어가 밑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 카드를 우리는 메이저 카드라고 합니다. 자, 메이저 카드는 모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과 연관되면서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거나 이제 강의를 할때 메이저 카드 공부가 거의 60% 좀 너무 강한가요? 아, 40% 정도로 해서 메이저 카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와서 이제 타로 카드를 보는데 만약에 이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운명적인 사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풀 카드 풀 카드 이 바보의 여행을 통해서 마법사를 만나고 여사제를 만나고 여왕제를 만나고 그리고 황제를 만나고 자 그리고 사회적 스승인 히어로펀트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러버를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차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우리의 정말로 세속적인 어떤 삶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스트렝스로 넘어갑니다. 자, 스트렝스
에서 우리는 외면과 내면으로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은둔자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내 내면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인과응보의 어떤 카르마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78장을 통틀어서 히로 버퍼츠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라고 하지만 또 무서운 카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수 없는 신의 어떤 섭리, 신의 섭리가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고요. 10번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저스티스를 통해서 법과 정의를 배우게 되고, 행맨을 통해서 자, 인고와 기다림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스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알게 되고요. 템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절제와 뭔가 중도, 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렝스에서 우리가 템퍼런스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고, 자, 중독을 경고하는 템퍼런스에서 인간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데빌, 인간에 의해서 끊지 못하는 어떤 에고의 무너짐을 만들어주는 타워, 신의 영역이 되죠. 타워, 그 다음에 스타 카드, 그래서 별 처녀 카드로 이게 타워, 무너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심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벌어지는 어떤 것을 겪고 나면 우리는 스타라는 어떤 영적 각성의 깨달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간의 순수한 모습으로 들어간 어떤 스타 카드. 그래도, 삶은 불안하다. 어디로 갈지 몰라라는 문 카드와, 자, 그것이 태양으로 성화되고 밝음으로 성화되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빌에서 월드까지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삶인가 죽음인가 또 이게 진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인생의 중요한 사안을 의미하면서 모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카드는, 자, 수비아과도 관련되고요. 22번으로 관련되고, 또 이게 알파벳, 뭐, 히브리어, 모든 어떤 것과 관련되는 게이 22개와 굉장히 관련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22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메이저 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야구에도 메이저 마이너가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해서 메이저는 운명적인 사안 또는 큰 사안 이런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 카드는 이렇게 구성, 원소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즈는 불, 자, 컵은 물, 자, 소드는 공기, 자, 그리고 진짜 돈은 펜타클. 자, 이거는 화, 수, 풍, 지가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지수와 풍의 어떤 기운이 요 원소 안에는 이제 마이너 안에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완전 하나에서 10개까지라는 P 카드와, 이건 이제 P 카드라 하거든요. 숫자 카드와 그리고 궁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궁정 카드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인물 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즈는 1에서 2, 3, 4, 5, 6, 7, 8, 9, 10. 열정을 상징하게 되죠. 불이고, 열정이고, 시작이고, 행동이고, 자, 그리고 성의 에너지고, 자, 그렇게 해서 완즈가 10개까지가 존재하고, 거기에 완즈의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종은 시작하는 사람, 나이트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왕과 왕은 어떤 사람, 뭔가를 이룬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완즈는 불이고, 시작이고, 열정이고,
열심히 하는 에너지고 노동력이고 좀 몸은 좀 고달픈 거고 자 그런 것을 만전은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컵입니다. 자, 컵은 우리가 물이죠. 물은 감정이죠. 자, 그리고 감정 중에는 사랑, 동전, 연민, 증오, 아픔, 배신 이런 거막다 들어 있는 것이 감정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게 S에서 10번까지 같이 10개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컵으로 인물로도 또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개. 이것도 14개.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드가 있죠. 자, 소드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죠, 정신. 그리고 공기, 지식. 지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식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리고 소드라인은 뭡니까? 결정이고, 결단. 그리고 뭡니까? 정신이고, 지식이고, 아픔이고, 수술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뭔가 미심쩍인 부분들이 소드 카드로, 요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아픔을 상징하는 부분이 소드라인으로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카드가 10개까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물 카드로 해서 그러니까 페이지와 시종과 이제 여왕과 왕으로 해서 인물 카드가 또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드 라인들은 뭔가 우리가 겪는 아픔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 주죠. 그래서 소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구나.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펜타클입니다. 자, 보면 돈같이 생겼죠. 이거는. 그래서 돈같이 생겼기 때문에 돈을 의미합니다. 돈. 자, 돈은 물질이죠. 자, 물질이고, 물질이면서 안정. 자, 안정하고 싶다. 그리고 안정돼 있으니까 보수적이겠죠. 자, 그러면서 돈, 물질, 안정, 보수까지 해서 돈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지라는 의미가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1에서 10까지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궁정 카드. 자, 페이지에서 왕까지 돈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어쨌든 동전 카드가 펜타클 카드가 모두 14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 카드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은 시작, 열정, 정렬, 그리고 노동 시작하는 힘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컵은 사랑, 동정, 연민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칼은 수술, 아픔, 실천, 그리고 결단, 결심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펜타클은 무조건 동전. 그래서 동전은 돈, 보수, 안정,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람을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온다면, 어떤 질문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사람은 운명적인 사안에 있다. 자, 마이너 카드 중에서 완즈가 많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뭐 해야 된다? 지금, 뭔가 시작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열정을 다하고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컵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상처받고 있구나. 자, 그리고 동전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아, 현실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타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지금 제가 세워놓은 대로 타로 카드를 78장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찍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찍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즈는 이렇게 10장이 있고 그다음에 4장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컵이 10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소드도 10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자, 펜타클도 10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래서 모두 56장으로 구성된 하나하나를 체계를 구성을 먼저 우선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훨씬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매일매일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이걸 혹시나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줄을 세우세요. 줄을 세우면서 색깔, 그다음에 그들의 표정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익히세요. 자,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줄 세우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세우는 어떤 속도로 자, 빨리빨리 세우는 걸로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주간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떤 동영상은 메이저 카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어떤 동영상을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